네, 여기 수 아트홀에 처음 왔는데 울림이 너무 좋고 또 피아노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네, 참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들어오게 됐는데 또 들어오면서 저희가 들어왔다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여기저기서 지금 연주도 초청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너무 좋은 수아트홀에 와서도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기회들이 있으니 참 한국에서도 네, 즐겁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한 아직 미국에서도 미국 시차에 맞춰서 매일 새벽에서 한 정오 정도까지 이제 미국 에 있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이제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네. 삶인데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지금 잠시 있을 줄 알았죠.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또 어려워질 줄 몰랐기 때문에 네. 또 고향에 있으면서 네, 연주할 기회들이 많이 있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다시 코로나 때 연주도 많이 취소되고 또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래도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음악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죠. 네, 저희 처음에 쳤던 곡이 저희가 오페라 카르멘이죠. 작곡가 BJ의 곡인데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또 시작할 때 그 오페라 시작할 때 오버처 서곡으로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첫 곡을 신나는 우리 그 투사의 노래가 같이 네, 들어가 있는 네. 네, 그런 오버처 서곡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고요. 네, 두 번째 곡은 저희가 브람스 헝가리 무곡이죠. 네. 네, 춤곡으로 즐겁게 춤추는 느낌으로 네,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네, 세 번째 곡은 베토벤 운명 교향곡 5번 1악장을 저희가 했는데요. 네, 작년이 또 베토벤 250주년이기도 했고 베토벤이 너무나도 네, 클래식 음악계에서 중요한 그런 작곡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이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들고 왔고요. 아, 네. 마지막 곡은 이제 제가 솔로로 연주했는데 프란츠 리스트의 콘솔레이션 위안이라는 곡의 2번입니다. 두 번째 곡인데 리스트 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또 코로나 시대 때 좀 위로와 또 힘을 줄 수 있는 곡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약간 단점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려요. 근데 그거는 부부가 되기 전 연애 시절 때부터 그 기간이 듀오로 했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들어보셨다시피 저희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. 남편은 저음부가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소리가 나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밝고 화려한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저의 가장 강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한 부부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그렇지만 팀이 같이 스케줄을 맞추고 일정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부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서로 말하지 않아도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예전에 미국에서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uo Piano Competition이라고 국제 듀오 콩쿠르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유학생 시절에 나가서 저희가 2위로 입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열렸는데 콜로라도 간 김에 입상을 해서 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 상금으로 이제 둘이 같이 스키를 타러 멈춘다고 네, 같이 이렇게 했던 또 좋은 시간들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네.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현재 음악을 공부하고 또 음악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거의 한 30년 이상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음악이 주는 힘이나 기쁨 또 위로가 엄청 큰 것 같아요. 물론 음악 공부를 해 나가는 삶 자체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하면서 느끼실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연습 시간들 이렇게 투자하고 자신을 이렇게 디보트 헌신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엔 내 것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고 연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렵지만 그
터널 끝에 항상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빛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, 너무 현실에 또 많은 문제와 이유 때문에 음악을 멀리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즐겁게 음악을 듣고 음악을 항상 삶과 같이 갈 때 가장 좋은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런 연주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수 아트 홀에서 이렇게 좋은 방송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강한솔 정은혜 피아니스트 앞으로 또 멋지게 연주 활동할 텐데요. 네,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